불교의 팔만대장경은 제목에서와 같이 38의 역사를, 38선의 아리랑동산을 설립하는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그 뜻이 아닙니다. 팔만대장경,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보면 보편지장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보면은 넓게 두루 아는 지혜로 감춘 것을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 등진 주살돌입니다. 이것은 지금 불교에서 스님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돌려서 이 다른 뜻으로다가 풀어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주살돌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이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크기가 끝이 없고 무한입니다. 무한. 또 작은 쪽으로다가도 이 물질을 작게 쪼개고 들어가도 그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끝이 없이 작아집니다. 그것을 이 도형에다 이렇게 도형으로다가 표현을 했는데 이 도형의 뜻이 바로 무한의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형으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마갈 제국 삼장소문법 월중력 갈고 닦아 다음으로 끄는 나라 38선에 감춘 모래문 초평도죠 모래문 삼수로 이 법은 삼수로 간다는 뜻입니다. 삼수로 법은 한자를 보면은 법법자를 보면은 삼수변에 갈고자가 있는데 법은 이 삼수에서 펼쳐지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수로 가는 달로 두텁게 불이한다. 이렇게 38선에 아리랑 동산, 38선에 이제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는데 여기서 펼치는 말씀의 법을 따라야지만이 남북의 분란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산도에서도 현무경으로다가 이렇게 그 증거 자료들을 남겨놨습니다. 38휴전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현무경으로다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한반도 그림인데 이렇게 한반도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는데 초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모든 종교에서 오십을 한 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돼 있고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이 이제 출현하신다고 돼 있는데 같은 분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평도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의미하는 상징으로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죠. 지도로다가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현무경, 이 초평도를 그린 겁니다. 반쪽을 그렸습니다.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있는데,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인데, 모래로 된 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수변에 적을 숫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여기는 세주자에다가 매산자가 그려서 섬도자를 썼습니다. 모래로 된 섬, 바로 초평도를 뜻하는 것이죠. 요시 암은 일시 불제 왕대사 왕사대 성영취 이같이 발은 나는 듣는다 한때 부처로 있는 임금의 집큰 재성에
신령한 독수리. 이것은 이제 아리랑 동산, 38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 이 독수리는 미국을 뜻하는 것이죠. 미국이 그 국주가 이 독수리죠. 그래서 미국의 등을 타서 미국의 등을 업고 그 대역사, 인류 평화의 낙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가, 삼조고가, 독수리 위에, 등 위에 타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까마귀는 삼조고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자에 궁금우를, 이렇게 육각별에 이렇게 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형이 바로 만자가 불교의 스와스티카가 바로 삼조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심벌, 국조가 독수리죠. 독수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등을 업고 아리랑 동산이 이제 펼쳐지면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산중여대 비구 중 만백천인 보살마 산 중에 주는 큰 비구니 무리 비구 무리 차는 백천인 보살로 간다. 산 중에 이제 스님들한테 주는 이 증표로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따라서 이 아래는 동산 설립 역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이제 성불을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꾸짖어 언덕에 민초로 낳는 7만 7천인 함께 그 이름 가로되 보는 세상의 소리이다. 이렇게 불교의 스님들이 7만 7천원이 7천인이 함께해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보살 문수사리 보살 미륵 보살 등이 보살은 그로리 뛰어난 스승은 이로무의 보살로 미륵 보살 등급이다. 이렇게 와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보살은 미륵보살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륵보살님이 오셔서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불교의 스님들이 이 역사에 주축이 돼서 이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위상숙의 등매 득 삼매 총지 주불 사이해 해탈, 하는 위머리로서 모두 다 얻는 산팔의 새벽을 열어 모두 가지는 살리지 않음의 생각을 의논으로 푼다. 벗어라. 이렇게, 38선에서 이제 새로운 새벽을 열어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펼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펼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을 벗어 던지고 이제 떳떳이 나갈 때입니다. 이시 관자재 보살 마가 산재 피부자 너 때는 보고 스스로 있는 보살로 갈고 닦아 꾸짖음에 나 있는 저 펴앉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이렇게 글을 풀어서 주는 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따라 이르는 보살로 낳는 것입니다. 깨끗이 갈고 닦아 이제 새롭게 이제 펴앉는 앉음입니다. 이렇게 미륵보살이 나가는데 이 역사의 자리에 펴앉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누가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 중중 즉종 좌기의 세존 소면향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곧 쫓는 자리 일어나 이르러 나아가는 글 세상의 높음의 곧 대면하여 향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륵 보살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 구제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합장 공국 공경 초명 존 안이백불원 합한손 굽은 몸 공경으로 쳐다보고 우러르는 높음의 얼굴 능히 흰 부처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38의 아리랑 공산을 펼치는 역사에 이 높으신 뜻의 역사에 따라 이뤄야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세존 아육 여차 회중설 제보살 보편 세상의 높음인 나의 바램은 따르는 이 합함 중이라 말씀으로 모든 보살 넓게 편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높음의 역사, 이 미륵 보살의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이제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지장 반야 바라 밀다 심 유원 세존 청 지혜로 감춘 것을 돌려 이같이 물결금을 빽빽하고 두텁게 마음으로 오직 원하는 세상의 높음을 듣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춘 글을 풀어서 이제 새로운 뜻으로 구원의 뜻으로다가 두텁게 풀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아소 소류의 제보살 선비유 법유 이시세 라는 곳을 말씀으로 하여 모든 보살에게 베푼다. 감춘 법을 중요하게 구하니 너희 때의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춘 글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서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이 감춘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따라야 하는 때입니다. 준이 묘법 음고 관자재 보살 마하살 높음이 묘한 범어의 소리 고함을 본다 스스로 있는 보살 갈고 닦아 꾸짖어 언덕에 낳는 민초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불교의 지식들을 이제 새로운 이 보살의 글풀이를 보고 이 보살의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이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선 재선 재구 대비자 청여 소설여 말씀은 착함으로 비롯한다.
착함으로 비롯한다. 갖춘 큰 슬픔의 사람, 듣는 너 곳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절대적 비폭력,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 비폭력으로다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합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비폭력으로다가 주창하며 38로 나가서 38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취해복권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38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재중 생작 대광명 요시 관자재 보살 모두 무리로 나음은 짓는 큰 광명이다. 따라 이 바르게 품은 스스로 있는 보살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큰 광명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 따라 이르는 사람이 이제 바르게 본 사람이며 스스로 알아서 따라 이르는 보살인 것입니다. 마하살 몽불청허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음에 언덕에 낳는 민초 어린 부처로 듣고 따름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제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이 아리랑 동산에 따르는 사람은 이제 어린 부처로 이제 허락하는 바입니다. 부처로 나는 것입니다. 불소호염 이보해 부처의 곧 보하는 생각 들어와 따름이 지혜이다. 이 부처의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보를 받고, 그러므로 이 따라 이르는 사람이 바로 보를 받는, 받을 수 있는 지혜의 생각인 것입니다. 광삼매 정수 입차정기 이삼매 역행, 빛의 38선의 새벽 아리랑 동산을 바르게 받는다. 듣는 이 정한 몸, 이로써 38의 새벽의 힘으로 간다. 아리랑 동산을 이제 취해복권주로다가 설립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여는 것입니다. 이새 시대의 새벽을 여는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오큐라는 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임에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곧 성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반 야파라 밀다시 조견 옹 자산 자성 기품으로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텁다. 때에 비추어 보는 오감이 스스로의 성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물결이 두텁게 나가는데 이때에 이것을 비추어 보고 이 느낌으로 오감의 느낌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 따라 이르는 것이 스스로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개공 필요지 온자 성 개공 종피삼 타 비우니 저 마침내 아는 느낌 스스로의 성품 다 비우고 쫓는 저 38선의 아리랑 동산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스스로의 성품을 다 비우고 쫓는 더 아리랑 동산에 있는 아리랑 동산이 이제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매안상이 지즉 고해 명사리불 새벽의 편안함 자세함에 능히 일어나 이제 나아가라. 구하는 지혜가 목숨의 집으로 이롭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부를 이룬다는 것은 죽어서 윤회를 하고 죽어서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부처의 반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 남자 보살 유반약 파라밀다 신명보 말씀이 착한 남자 보살로 있어 들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빼빼히 두터운 마음 이름이 넓다. 이렇게 이제 이 보살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존의 생각을 돌려서 이 역사에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두터운 마음으로 이제 이름 있는 넓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의 자녀 금체 청선 사념 지오당의 투루 지혜를 감춘 너 이제 살펴들어 착함의 생각으로 가라. 나는 마땅하게 DNA 복제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륵 보살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이것을 착함으로 알아들을 때 이게 과학적 DNA 복제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DNA를 다시 재생시켜서 복제를 해서 다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당자는 네이버 사전을 보면은 이 밭과 저 밭이 포개지듯이 꼭 들어맞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DNA를 복제를 하면 내가 다시 나는 것입니다. 생각도 같고 모든 것이 같은 나입니다. 나를 다시 나는 것입니다. 여 분별 해설 작시 원기 해명 사립을 너 나눔의 다름을 풀어보사라. 지음은 이 바른 말씀의 몸이다. 지혜의 목숨의 집이 이롭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조식 지식들을 이제 풀어벗고 이 지음의 말씀을 몸을 받아들일 때 바로 지혜의 목숨이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버리는 지혜, 새로운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목숨을 보존하는 이로움입니다. 자제 간자제 보살 마가살 언유 대정자 시고 시계 보고 스스로 있는 보살 갈고 닦아 꾸짖어 언덕에 낳는 민초 말씀 오직 크게 깨끗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제 이 보살의 역사에 따라 이를 때 이제 오직 크게 깨끗한 사람으로 나는 것입니다. 원유 설지 금정 시시 어사 고사리 불 원함으로 하는 말씀 간다. 이제 다른 이 때에 따르는 이 고함의 집 이름이 아니냐. 이제까지 부처님께 기원하는 그 기원이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이 때에 이 따르는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역사의 따름이 이제 이로움의 집으로 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보살 마가살 응역시 학색 성시공 모두 보살로 갈고 닦은 말씀의 오름에 언덕에 낳는 민초로
능히 따라 이 바른 배움의 색의 성품으로 바르게 비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살로 갈고 닦아서, 오로케 풀이를 해서 이제 이 언덕을 만드는,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역사에 그 민초로 이제 능히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 배움의, 이제 옳게 배움의 색으로 성품으로 바르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공성시색, 비운 마음의 나음이 바른 색이다. 책불이공, 책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 공불이색, 비어 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책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다.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이 비우고 있어야지 이제 진리 색깔이 들어가면 그 진리 색깔이 순수하게 나타나지 이 다른 색으로 물들어 있으면 진리 색이 들어가면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비우고 있어야 진리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제 색깔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다 가득 물들어 있으면 진리 색이 밝은 붉은 색이 들어가도 다시 자주색이 되는 혼합된 뒤섞인 색이 되기 때문에 진리 색깔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비우고 있는 무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상행식 역복여시 받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알미오 또 돌아와 따름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을 받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는 것이고 또 돌아와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식성시공 공성성식 식불이공 알의 성품은 바르게 비웁니다. 비운 성품이 바르게 압니다. 알은 아니 다른 비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의 성품은 바르게 비우고 있는 성품입니다. 비운 성품은 바르게 알수 있습니다. 알은 아니 다른 비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불경의 뜻을 바르게 이렇게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는 밝음이어야 합니다. 공불 이식 식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식 비우지 않으면 다른 알미다. 알은 곧 바른 비움이다. 비움은 곧 바른 알미다. 사리자 시제 법 공상 불생불멸.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아니 나게 하여 아니 멸한다. 불구불정 불중불멸 아니 더러운 때로 하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이 아니 더하면 아니 멸하게 되는 것이다. 영생의 자격을 얻을 사람은 출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니다. 나지 않으면 자신이 죽지 않으니 출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출산을 하는 것은 자신이 죽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나지 않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고 공증 무색 수수색 무수상행식
다른 연구는 빈 중간에 산발선에 없는 색으로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날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인류 고아의 융화 전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한 이비 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즉, 눈이 없으면 색이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가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가 없고, 향기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맛이 없고, 몸이 없으면 감촉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있으니까 모든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 개네지 부의 없는 눈의 경계는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즉, 육신이 없이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만약 육신 밖에 또 다른 무엇인가 영혼이 있다면 눈을 감아도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육신 없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다 헛된 망상인 것입니다. 육신이 있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영무무명진. 말미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주는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이 밝음입니다. 또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순환해서 다시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인데, 삼각형이 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역삼각형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은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고,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순환한다. 우주의 무한성을 이렇게 도형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노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으면 늘고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늘고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데 이에 따름이 없으면 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늘고 죽으면 성불도, 영생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윤회도 없는 것입니다.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음은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로 뱉은 침 덮는 민초로 끓음에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에 의자합니다. 반야바라 밀다 고심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의 마음이다. 묵계 애묵계 애고 무유 공포 원리전 없이 걸리는 꺼리낌 없이 걸리는 꺼리낌의 연고는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는 이마이다. 도 몽상 구경 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면 마침내 개흑이 될 몸을 되돌려 부처의 소반에 앉는다.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따고 38선의 인간 모두는 부처에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고 얻는 언덕에 김매는 홈이 두터운 그물에 38선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38선의 뱉은 침 덮는 민초 끄는 연고이다. 지바냐 바라 밀다시 대신주 시대 명주 알고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툼해 바른 큰 신께 기원하라 바른 큰 밝음에 기원하라 심오상주 심오통동주 바른 없는 위에 기원하라 바른 없음의 무리에 기원하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이 받고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아니 비었다. 고설 반야 바라 밀다주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툼해 기원하라. 즉설주알 즉 말씀으로 기원하여 가로되 개체, 개체, 눕히들어 살펴라, 눕히들어 살피라. 바라, 개체, 물결의 금을 눕히들어 살피라. 바라, 승개체. 물결의 금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뱉은 침 덮는 민초 끈다. 삼수의 작은 모래섬 민초 살몬이 춤추고 느려한다. 초평도 작은 모래섬은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평도에서 이제 할머니 비구니가 이 역사를 깨닫고 춤추고 느려한다는 것입니다. 불설 시경지제 비구 급 보살 중일체 세한 부처의 말씀, 바른 글의 몸, 모두 견주는 언덕에 미치는 보살의 물이 하나를 끊는 세상의 때라. 천인 아수라, 건달파, 등문 불소, 하늘의 사람 언덕의 육포, 그물이라. 하늘의 문, 할머니의 물이 듣는 부처의 꽃이라. 설계 대환, 시 신수 봉헌 말씀에 모두 큰 환희의 기쁨의 마음으로 받들어 간다. 보편지장 반야 바라 밀다 심경 넓게 두 지혜로 감추는 것을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을 병호 세고 고려국 대장 도감 봉칙 조조 밝고 굳게 거스리는 해, 높고 고운 나라, 크게 감춘 도읍을 살펴 받들어 조서를 새겨 구한다. 아리랑 동산을 이렇게 감추는 것을, 하늘에서 감춘 아리랑 동산을 이제 찾아서,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주화정부, 세계정부 시초지, 자하도, 우복동, 호신방, 이렇게 모든 예언서나 경전에 일컫는, 그것이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으로 해서, 이제,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것이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펼쳐지는 미륵보살의 역사이며, 이 미륵보살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성불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